잘 살든가. 응? 이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어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모른다고. 아유, 뚱 못 그쳐. 응? 누가 들으면 초상난 줄 알겠다. 아유, 엄마, 아버지 안에 계셔? 뭐야? 당분간 아버지한테 아무 말 하지 말어. 속상해 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어. 아주 효녀 났다. 응? 효녀 심청이 따로 없어. 아이고 이놈의 팔짱.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라고 있을까. 아이고. 엄마가 남편 복이 왜 없냐. 아버지가 뭐 평생 바람을 한번 피기로 했어. 사업한다고 재산을 없애기로 했어. 자식 복도 그렇지. 큰 오빠 의사에, 작은 오빠 건설회사 사장에. 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아이고, 그래. 네가 알아야 거기까지지. 응. 아이, 남들은 속도 모르고 자식 농사 잘 졌대지. 하긴 이 저러고 있는 것도 천불이 나는데 학기놈 그렇지. 겉도 모자라 종당에 너까지 거드냐? 아이고, 두 아유, 가슴이. 아유, 숨이 안 나죠. 아유, 숨이 안 나죠. 아유, 아유. 엄마! 왜 그래? 네 오래된 코빼기도 안 보이냐? 애미 여기 있다고 연락은 한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큰 오빠 보고 싶어서 괜히 엄살 부린 거지. 시끄러. 심근 발작이었나요? 심전도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은 발견 못했고요. 일단 혈압강화제 투여하고 안정 중입니다. 알았어요. 나가서 일 보세요. 주무시네? 그러네. 계시면 집으로 모시고 가. 좀 싱겁게 드시게 하고. 너 집에는 언제 들어올 작정이냐? 아니, 안 주무셨어요? 너 유학서 돌아오고 벌써 몇 년인 줄이나 알아. 응?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바깥잠을 자.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집에 들어와. 그리고 이제라도 네 짝 찾아 결혼해라 하기나. 전 여기가 편해요. 급한 환자 보기도 좋고 출퇴근에 시간 뺏기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그만 가볼게요. 아니, 잠깐. 이리 좀 앉아봐. 아, 곧 수술이 있어요. 아휴, 그놈의 수술 소리. 이 병원에 의사 너밖에 없냐? 이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거 아니에요? 뭐야? 저 지금 아주 만족하고 충분해요. 어머니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 그래봤자 남의 병원 아니야. 하기나 그러지 말고 네 병원 하나 차리는 거 어떠냐? 애미가 하나 멋지게 지어주마. 학기놈하고 인원해서. 저 그만 가볼게요. 하기나. 아이고. 자. 우리 엄마 이 쇼도 그만하셔야겠네. 약발 떨어진 것 같은데? 시끄러. 아줌마, 점심 있어요? 어. 키셨나요? 그대는 촛불을 키셨나요? 자. 아저씨. 아이고, 이러 가. 아, 뭘 그 일부러 갖고 와. 근데 나온 거 어떻게 알았어? 아유, 단골 손님이요. 아, 며칠 안 보이셔서 섭섭했는데 어제 아프셨어요? 아프긴. 아줌마 감시가 말도 못해. 맨날 몰래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아줌마한테 털어놓으세요. 아유, 꿈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줌마가 아는 날엔 내 평화는 그냥 끝나는 거다. 인호가, 난 말이야 여기라도 없으면 이 서울도 못 살아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세요? 좋은 집 놔두고 왜 자꾸 밖으로 두세요? 좋은 집?
아, 그게 사람 사는 집이냐? 이 담장 높이가 말이야, 이 인근 유산은 궁궐보다 더 높아. 그리고 그 위에 철조망 있지? 철조망 위에 또 이 전기가 흘러. 아, 그게 감옥이지? 그게 내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아휴, 그저 양평이 그립구나. 그리워. 교장 선생님도 보고 싶고. 식사하세요. 박희수 선생님 나중에 찾으러 올게요. 저기, 쌍둥이 잘 크지? 이대도 잘 있고? 네, 덕분에요. 아니, 덕분은 그, 내가 하긴 모르겠다고 하지. 말만 친정하게 해준다고 그러고서. 아이, 그래도 아저씨가 여기 나오시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좋냐? 정말 좋아? 예. 지가 듣으니까 봐도 좋다. 차기사! 아, 사장님! 아, 사장 소리 좀 그만해! 저, 나 아무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저, 훅 떨어지게 들어갈 거니까 차기사 곤란하게 안 하면 되잖아. 아, 저야 100번은 그러고 싶죠. 근데 황 사장님 마시면 저 이번 아주 그냥 모가집니다. 예? 제발 저 좀 살려 좀 셈치고. 예? 그래, 내 속 편하자고. 뭐 전에 모가지 달라고 할 순 없지. 간다고 가. 근데 말이야, 이 국밥은 먹고 갈 거야. 어쩔래? 여기서 또 뭐하냐? 오늘도? 선생님! 지영수, 너 또 애왔어? 이가요. 너 또? 이런 거 안 받는다고 했지? 항상 선생님 곁을 지켜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뭐? 또 너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공고나 임마. 아, 왜 때려요? 저 진심이란 말이에요. 녀석 맹랑하네. 송선생, 잘 해보세요. 루수야, 너 자꾸 이러면 선생님 화낸다. 이런 건 네 걸프렌드한테나 줘, 알았지? 선생님! 선생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 이 오빠가 그 오빠구나. 이모 쫓아다닌다던. 너희들 수업 끝났지? 조금 기다렸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선생님, 기다려주시겠죠? 네! 이모 좋겠다. 보지마, 보지마. 모른 척해, 모른 척. 모른 척해. 그러니까 이 약으로 말하자면 진시황 묘에서 발견된 그 비책으로 만든 약으로서, 아,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아주 영묘한. 아이, 죽은 사람을 왜 살려? 애만 들었으면 된다니까, 애만. 맞아요. 거참 성질도 급하시게 지금 설명드리는 중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 들고 병들어 죽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데, 아, 그 애기 하나 만드는 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뭐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근데 약값이 비싸긴 좀 비싸다.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뭐? 애 노래하는 장사가 어딨어요? 세상에 절대 깎으면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걸랑요. 그게 뭔데요? 무당 복치하고 바로 이 약값입니다. 돈 좀 아끼려다가 신발 약발 다 떨어지면 뭔 소용입니까? 뭐 나중에 돈 생기면 연락 주세요.